새차를 9월 말에 맞아서 아직 2주가 안 됐어요. 변호사님 덕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. 첫째 사고 날 뻔한 거는 앞차가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. 그래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, 저차 봐라. 차가 삐딱한 거지만 좀 이상해서요. 저차 이상하다 하면서 앞차를 지켜보는데 마침 앞차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. 만일 제가 그냥 슉 갔으면 사고 났을 겁니다. 어떤 상황이었을까요? 보시죠. 앞차가 좀 이상해 보여요.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고요. 이상해 보여요. 그러더니, 예, 역시나. 내가 그냥 쭉 갔더라면 사고 날 뻔했죠. 여기에서요.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고, 요 갈림길에서 브레이크 잡는다는 것은, 헷갈린다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속도를 줄여줘야죠. 이 차는 일리 갈 거야 생각하면 내가 그냥 갔더라면, 이건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. 우선 첫째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. 속도를 첫째 줄여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쭉 갑니다. 쭉 가는데 또 사고 날 뻔했어요. 두 번째는요, 여기서 이제 내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. 합류를 해야 돼요. 넓은 길에 차들이 오니까요. 합류를 해야 되는데, 뒤에 오는 스타렉스인가? 그 차가 너무 빨라요. 저차 빠르다.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속도를 좀 줄이면서 유심히 살펴봤어요. 그랬더니 막판에 스타렉스가 속도를 줄여줘서 그래서 사고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속도를 미리 줄이고 주변 차량 살피니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네요.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인지 또 보시죠. 이게 강변북로네요. 이제 여기서 합류해야 돼요. 자, 여기서요. 뒤에 차. 저 차가 양보해줘서, 네,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매우 잘하셨고요. 두 번째는 스트렉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달려오잖아요? 그때, 합류되는 곳 초반에 멈췄다가 차 없을 때 들어가시는 게더 안전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스트렉스 양보해줬네요. 여기서 뒤쪽을 살피시면서요. 아직 들어가지 말고요, 여기서요. 달리다가 멈추지 말고요. 여유가 없잖아요. 한 여기쯤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여기서 들어갈 거잖아요? 속도를 줄이면서 뒤에 차가 오고 있으면은 그차 먼저 보내주고요. 내가 들어가는데 그 차가 양보 안 해주면 사고 날수 있잖아요. 그럼 마지막에 끝에 가면은 섰다가 출발할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. 탄력을 받아서 쭉 가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. 여기쯤에서 뒤에 차가 빠르다. 그 속도를 좀 줄이세요. 속도를 줄이면서, 그리고 저 1차로 차가 아주 멀리 안 보일 때, 그래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탄력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. 이게 너무 짧아요. 너무 짧아서, 들어가면서, 내가 아무리 깜빡했지만, 들어가면서 뒤차의 양보를 기다리지 마시고요. 만약에 저차 양보를 했는데 못 들어가잖아요. 그럼 여기 섰다가 나중에 들어갈 때요 짧아갖고, 어떻게 들어가겠어요?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초반에 좀 살펴서 만약에 차가 빠르게 오면은 그냥 보내주고 그다음에 또 계속 또 오면 좀 보내주고 그러다가 차가 진짜 멀리 안 보일 때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좀 있잖아요.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탄력 받으면서 들어가는 게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보통 그냥 슉 들어가는데 속도 줄이고 뒤 살피시고 뒤 차가 양보해 주는 거 보고 들어가신 거. 네, 잘하셨는데요. 제가 조금 더 덧붙인다 그러면은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은 줄여주겠지 생각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